냄새가 적절하네. 딱 좋네.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아니 근데 아니죠, 아니죠. 옷 정리는 잘해야만 잘 찾아 입어요. 그렇습니다. 창훈 씨 요즘이 옷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아니에요? 자, 고객님 우리가요 미루면 언젠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 그때 옷 정리하실 수 있게 이제는 이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젬. 겨울 옷이 들어가고 봄 옷이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고객님 아직도 모르세요? 벌써 1,600만 개나 판매가 돌파했습니다. 대단하다. 엄마가 만들어서 더 인정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특별상에, 금상에, 제네바 국제 발명대회에서 네. 금상까지 받았는데 대박인 게 네. 5만 9천 원대로 이젬의 옷걸이와 바지걸이 다 사시거든요. 그렇죠. 적립금까지 받으시고 원하신다면 어머. 바지걸이만도 구매가 가능하세요. 네. 대박인 게요. 우리 집이 옷장 정리를 시작해야 돼. 당장 넓은 집으로 갈 수가 없어. 이젬만 하면 공간 확보가 돼요. 아니 고객님, 네. 내 남편이 등치가 산만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큰 셔츠들이 있을 수 있죠. 아~ XXXX라지. 네. 요 옷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게 네. 이젬이에요. 그냥 옷걸이네 뭐. 그렇지. 1600만 개 정리봉 살짝 빼내고 네. 얘를 접어. 어머! 어머 어깨가 접어. 반으로 됐어. 대박이죠. 그렇지요. 정리봉으로 쓸어서 아래쪽에서 올려주면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명 5초 정리기라고 해서 우리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자 고객님 보세요. 사이즈가 네. 요만해졌어요. 그치? 옷이 반에 반에 반으로 딱 접히니까 대박이죠. 여기에서 고객님 네. 아니 셔츠만 이렇게 돼요? 야. 고객님들 아마 깜짝 놀라실 만한 것이 네. 저희가요. 바지. 360도 돌아가는 여보, 바지. 여보 이거 너무 심해. 이게 고객님 바지를요 지금 보시면 한 벌 두 벌 세 벌까지 거실 수가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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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고객님 돌아갑니다. 360도로 돌아가는 우와! 아니 이렇게 싹싹 돌아가니까 어머, 바지가 어머. 사이즈가 줄고 보세요. 사이즈가 고객님 지금 네. 한 벌, 두 벌, 세 벌까지 거실 그러니까. 수 있게 이렇게 사이즈가 딱 보세요. 줄어요. 저희 신랑이 다리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끌리더라고. 야 그리고 예.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고객님 지금 보세요. 예. 바지걸이를 이렇게 또 거실 수가 우와! 있어요. 아니 이러면 공간이 도대체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렇죠? 오늘은 네. 옷도 정리하시고 그쵸. 바지도 정리하실 수 있는 예. 상품을 다 가져가실 아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옷 정리해서 네. 넣고 맞아요. 봄옷 꺼내서 정리하면 야. 안 살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솔직히 창훈 씨 어머, 저희 집 이거보다 좀 심해. 이게 대부분의 집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집 더 심해. 여기 걸쳐놓고 근데 여기 고객님 진짜로 예. 옷 하나 뺄 때마다 하나씩 다 빠져요.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옷 다 풀어지고요. 그리고 고객님 또 하나가 저희가 예. 바지걸이도 한번 보여드리면 바지를 아유. 보통 바지를 입고 나서 요 끝에 고리만 살짝 걸어요. 여보. 이렇게 해서 넣는단 말이야. 구겨져. 그리고 나중에 요거 똑 떨어지잖아요. 벨트도 안 들어가요. 이렇게 나보고 꼬매라고?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맙시다. 네. 그러니까 고객님 이게 정리가 네. 어렵잖아요. 보세요 보세요 고객님. 보여드립니다. 이거 다 잊으시고요. 이젬으로 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라라라 쫙 되죠? 밑에도 쫙 되죠? 그러면 고객님 와. 어떻게 돼요? 틈새에 이렇게 수납이 가능해지는데 웬일이야. 공간이 살아나요. 예. 그래서 고객님 여기에다가 여러 보세요. 가지 옷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딱 수납. 그렇죠. 그렇죠. 양말 어디 있어? 넥타이 어디 있어? 여기 정리 싹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어머. 속옷까지. 웬일이야. 이렇게 깔끔하게 비어 있는 틈새 공간이 살아나니까 네. 옷 정리도 하시고 수납도 간편하게. 이게 옷장을 더 드린다고 네. 넓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셔츠 블라우스 한 벌 가격이면 이게 되는 거. 네. 그리고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옷걸이래요. 오. 신기하죠? 그렇지. 보세요. 네. 하나. 둘. 둘. 정리봉 꺼내서 네. 셋. 근데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 이제는 이젬으로 바꾸셔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잠깐만 이렇게 목이 넓은 거. 목이 넓은 거. 지금 보시면 고객님 이게 넓으니까 우리 네. 어머니 거신 다음에 이렇게 접었더니 어머야 이거 빠지네. 이게 아니에요 고객님. 네. 이젬은요 고객님 이렇게 딱 끼신 다음에 보세요? 이걸로 앞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목이 넓어도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리고 나서 고객님 요렇게 한번 네. 싹 한번 훑어주신 다음에 다 걸어주시면 야 이거는 대박. 아니 고객님 나 취직할까봐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 잘 됐죠? 아니에요 어디 샵에 가셔야 될 건 아니 이렇게. 이렇게 사실 거예요. 이렇게 사실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맞아요, 찾기 맞아요. 쉽고 입기 네. 편하고 심지어 그렇죠. 저는 여성분들. 진짜 스트레스였던 거 그렇지. 원피스 아시죠? 원피스는 나중에 끌리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걸어놔. 이러면 보기도 안 좋고 나중에 오리 나가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이럴 때 정리복을 빼세요. 그렇죠. 5만 9천 지금 정리하기 딱 좋은 시즌. 딱 들어갑니다. 보세요. 접어. 둘. 접어. 그리고 여기에 정리복으로 쓱 해서 위로 딱 한 번. 올려. 착. 끝났어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거 보세요. 이러니까 5초 하는 네. 거예요. 지금 보세요 고객님. 딱 사이즈가 요 네. 정도.
그러니까 옷이 반에 반으로 뚝뚝 공간이 살아나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너무 아직도 괜찮지. 모르셨어요, 고객님. 지금 하루빨리 구매하셔가지고 가져가시고요. 네. 여기에 이렇게 정장 같은 경우는 남편들이 요게 이렇게 겉옷 입고 바지 어딨어 이러잖아요.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 여기에 다 항상 있으니까 정말로 내가 옷 입을 때마다 찾지 않으셔도 네. 되고요. 너무 편안하게. 출장 갈 때 이거 완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요거 하나만 딱 넣으시면 되니까 너무 좋고요. 아, 그리고 빨래 말릴 때 대박. 맞아요. 이렇게 자랑할 게 많지 이 잼은? 1600만 네. 개 고객님. 이게 고객님 예. 지금 보시면 바지를요. 이렇게 건조하실 때는 이런 모양으로 딱 하신 다음에 건조하셨다가 요거 네. 고객님 한번 딱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세 벌이 딱 걸리니까 요거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그렇죠? 한번 돌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돌려서 야. 우리가 옷장으로 바로 딱 들어가는데 고객님 보시면 네? 가까이 보세요. 네? 여기 옆쪽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우와, 또 우와, 상체로 우와. 또 옷을 거실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좋죠?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그대로 네. 여기에다 딱 넣으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어머나 너무 좋다. 안쪽에 바지 세벌 그대로. 지금 딱이다. 그렇죠. 옆쪽에 어깨 쭉 빼서 예. 위에 상의까지 딱 걸어놓으시면 그쵸. 그때 내가 코디에 맞춰 입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고객님 잘 보세요. 정리 정돈 한 번에 되죠. 그렇죠. 심지어 국내 생산이니까 품질 좋죠. 특허받은 접이식 옷걸이 누가 만들었어요? 주부가. 그렇죠. 5kg 내하중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 좋은 걸 오늘 1600만 개 이상 판매 돌파. 네. 진짜 좋은 조건 가져가시고. 맞아요. 지금 왜 사야 되는지 아시죠? 겨울옷 다 들어가야 돼. 이제는 들어가야 될 친구들. 네. 자, 특히 지금 보시면 목폴라티랑 꽈배기 니트 얼마나 자리 차지 많이 해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니트 원피스에 예, 기모바지 그렇지 또 네, 있어 니트 롱치마 이런 것들을 고객님 예. 이 상태에서 안쪽에 넣으시면 얘네가 목이 접혀요. 그러니까 예, 예, 예. 나중에 꺼내시기에도 정말 목이 편해. 접혀요. 이렇게 목이, 예. 그렇죠? 이게 접히니까 이렇게 두시고 그다음에 봄옷을 꺼내자. 이제 하나씩 꺼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실크 원피스 그렇지 온갖 우리 아이들 청바지. 그렇지 여기에 뭐 슬랙스까지 보시면 이런 것들을 고객님 이렇게 대박. 하신 다음에 예. 그냥 어떻게 다시 꺼내서 걸어. 딱 걸어놓으시기만 하면 민망할 정도로 쉬워요. 대박이죠. 맞아요. 여기에 정리봉까지 이렇게 연결봉을 드리거든요. 맞아요. 고객님 2층으로 만약에 우리 집 행거는 1층인데 나는 옷을 좀 다양하게 걸고 싶어. 맞아요. 저희가 슬라이드 정리봉까지 길이 조절 가능한 걸로 하나를 드릴게요. 네. 옷걸이랑 바지걸이 같이 있는 세트를 사세요. 단독 구성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 KT 알파 쇼핑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 가장 극성수기예요. 옷장 정리해야 되는 시즌에 일명 5초 접이식 옷걸이. 옷 개는 거와 정리를 한 번에 하고 네. 기존의 옷장을 더 넓게 쓰실 수 있는데 와 진짜 많이 준다. 59,470원에 이거 다 드릴게요. 야. 정리봉까지 하면 한 달에 11,000원대 2층으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나 이 잼 있어서 바지걸이만 필요해요. 똑같은 가격에 바지걸이 28개 정리봉 드릴 테니까 네. 놓치지 말고 선택하세요. 아 우리 집이 축구장 같이 넓어서 이거 필요 없어 하시면 채널 돌리시고요. 다만 지금 가장 정리하기 좋은 시즌이니까 필요해.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고객님 그때그때 하셔야 돼요. 미루지 마시고 네. 옷 정리는 이제는 이 잼과 5초면 됩니다. 바지걸이도 고객님 360도 돌아가니까 예, 예, 예. 있는 집 없는 집 너무 차이나. 솔직히 저 반성할 뭐예요? 저 집에서 이렇게 방송은 많이 했어도 되게 지저분하게 자랐어요. 다 걸어놓고 옷이 많잖아. 우겨놓고 쑤셔놓고 정리 박스가 있어도 네. 겨울옷 집어넣지도 않고 보면 다 꺼내놓고 그랬거든요. 이거 고객님 또 내 옷만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네. 또 남편 옷도 있지 우리 아이들 옷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네. 이제는 이제 마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어. 어떤 거? 남편 입장에서 들어주세요. 그래요 말해봐요. 초록색 셔츠 어딨어? 그러니까 고객님 하얀 니트 어딨어? 아니, 정리를 해놓으면 네. 우리 남편들이 알아서 꺼내서 입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뭐랄까 신경 안 쓰고 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 네. 이제는 이제 마셔야 돼요. 고객님 이게 장비빨이라 네. 그러죠? 당연하지. 이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단 KT 알파 쇼핑 단독 구성 방송입니다. 이미 가져가신 분들도 극찬을 하셨으니까 네. 요거 참고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까지 만족도가 높았던 적이 없었어요. 해보니까 너무 깔끔한 거죠. 네. 기분도 완전 좋고 뿌듯하네요. 두 세트 주문해서 정리했는데 네. 재구매합니다. 옷장 정리가 깔끔하네요. 고객님 써보시면 완전 신세계입니다. 네. 이게 고객님 옷 대기와 네. 그다음에 옷장 정리를 이거 한 번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네. 59,470원에 나이스. 옷걸이 28개, 보조바 28개, 네. 바지걸이 14개, 정리
수리봉환 세트 43개 싹 다 네. 심지어 난 바지걸이만 필요해? 그러면 바지걸이 28개 정리봉환 세트 싹 다 네. 이 가격에 드릴 테니까 저희 쇼핑호스트들은요 옷장 정리하고 나서 못 보던 벽지를 봤어요 이러거든요. 고객님도 극강의 극성수기 시즌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